2020년 11월 2일 월요일 USK 뉴스입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미국은 두 가지 점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파우치 소장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 모였던 방역조치를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때문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최고치는 바로 내일 대선 후 혹여 있을 대선 불복에 따른 소요 사태 우려 역시 최고조로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대선이 치러지고 자칫 일어날지 모를 폭력 사태 우려가 최고조까지 오른 오늘 미국 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밤 개표가 끝나기 전에 조기 승리를 기습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는 점을 활용해 추후 우편 투표 결과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는 대선 후 폭력 사태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 계획은 대선 불복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편 투표까지 합산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뒤집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 이후 집계된 우편 투표 용지들을 놓고 사기의 명백한 증거라고 거짓 주장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자, 논란이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밤에 변호사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해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한 소송전은 예고했습니다. 일단 자칫 대선 후 폭력 사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 계획. 사실상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앞서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내일 대선의 승리를 선언하는 트윗들에 대해 그 누구가 됐던 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내일이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선 불복에 따른 폭력 사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까지 개표가 완료되기 전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경우 추후 우편 투표 결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대선 불복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지난 주말에도 총을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유세버스를 막아서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으로 목숨을 위협받은 민주당 지지 미국인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총 들고 자신을 지지하며 민주당 지지 미국인들을 위협했던 이들에게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인이 미국인을 총으로 위협하는 일을 멋지다라고 말하는 등 그 폭력 행사를 독려한 말로 해석돼 파장을 낳게 됐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대선 이후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거일을 앞두고 이제 전국 투표 현장에서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인 총기 옹호단체에서는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투표소에 가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총기 옹호단체가 선거일인 내일 투표소에 권총을 가지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투표권과 함께 무기를 들고 다닐 권리 또한 행사할 것이라며 특히 총기를 찬 회원 2, 3천여 명이 소요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투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가 없는지 투표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소를 점거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투표소까지 무기를 가져가는 것이 현재 허용된 주의입니다. 반면 지난달 초 주지사 납치 음모 사건이 발생했던 미시간주에서는 내일 투표소에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총기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핵심 경합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우편 투표와 관련해 우편 투표 절도 사건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 배달부들의 우편물 편취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 최대 경합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브에서 20대 남성 2명이 우편 투표 용지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우체국 우체통에서 우편물과 우편 투표용지 등을 훔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고 주인에게 되돌려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 우편 배달 집배원인 크리스탈 니콜 마리아 씨는 우편용지와 함께 선거 공보물 등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뒀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대선 때 이 지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브 카운티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들이 선거 사무실에 난입해 재검표 작업을 법적 시한 내 마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소동은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만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까지 총 51곳에서 치러지는 대선. 내일 투표가 끝나 개표에 들어가겠지만 내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편투표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결코 내일로 끝이 날 수 없는 이번 선거 결과 언제쯤까지 이어질지 살펴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일 자정쯤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다릅니다. 이미 1억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사전투표의 개표를 놓고 일단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전투표는 조기 현장투표 약 3,200만여 명과 우편투표 6,150만여 명으로 특히 우편투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단 선거 당일인 내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를 처리하는 규정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은 투표 당일인 내일 날짜의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만 투표일 뒤에 도착해도 일정 기간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우편투표의 문제는 우편투표의 결과로 승패가 뒤집힐 수 있는 약 6개 주 경합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펜실베니아주는 내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오는 11월 6일까지만 도착하면 유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합주에서의 우편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대선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난 뒤인 다음 달 12월 14일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고 당선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미국 내 혼란의 시작은 바로 내일부터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또한 최악을 맞고 있어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선거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전투표 참가자, 특히 우편투표 참가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개표 절차가 훨씬 길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착한 투표용지들을 일부 지역은 사전에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내일 현장투표 마감 후에야 집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길게는 3-4일이 지난 뒤에야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데 가장 주목할 곳은 모두 경합주 6곳입니다. 남부 선벨트 지역에 속하는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 3개 주는 투표일 전 개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밤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등은 내일 저녁부터 집계가 시작돼 약 3-4일은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내일 저녁이면 일단 선벨트 지역 개표 결과가 나와 대략적인 판세 예측은 가능해집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번 경합주 중 가장 중요한 지역 경합주인 대통령 선거인단 수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주와 함께 아이오와주 그리고 오하이오주 중에서 승리하고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 등 둘 중 한 곳만 얻어도 재선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어떨까요?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만일 우세 지역을 유지한 채 플로리다주를 얻게 될 경우 러스트벨트 3개 주 중 한 곳만 얻으면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우편투표보다 현장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강세를 보이는 붉은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이에 반해 우편투표 개표 결과를 초반에 발표하는 선벨트 지역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초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푸른 신기루가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일 치러지는 대선에 온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일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35곳의 상원 의원 교체 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내줄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교체 선거 35곳 중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3석, 민주당 12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12석의 교체 의석수 중 단 한 곳만 불안한 반면에 공화당은 무려 9곳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지역은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등 두 곳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주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애리조나주 등 7개 주는 박빙의 구도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원의원 100석 중 공화당이 현재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수 4석 이상을 빼앗으면 다수당이 되면서 상원 권력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돼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기 어려워지게 돼 더욱 상원이 어느 당에 넘어갈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인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악화 수치는 이제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악화일로로 인해 서로 내 탓과 내 탓, 공방전 또한 이어진 오늘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대확산과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오늘 이 트럼프 백악관과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 파우치 박사는 미국이 최악의 날을 맞이했다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급격히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사망자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역대 최고치인 1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파우치 소장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파우치를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선거 이후 파우치 박사의 해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위터에 파우치 같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대통령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사들이 돈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 파우치 박사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면 한 명당 $2,000 정도씩을 더 받는다며 그래서 그 사망 이유가 불분명해도 코로나19 사망자라고 의료진들이 기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의료진들이 보건위기 비상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수를 부풀리거나 또는 주머니를 채우려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료진들은 그 충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돌아와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즉각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등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MBC, 더일, 가디언지 등은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트럼프 재선 시 곧바로 서명할 준비가 된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행정명령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시민권 시험 고난이도 조정, 위기 국가 출신 추방자 보호 프로그램 폐지, 그리고 난민 입국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미 코니베러 신임 대법관이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둔 11월 2일 월요일 첫 번째 사건 심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격으로 진행된 법원 개회식에서 베럿 대법관이 법으로 규정된 선서를 했으며 우리의 공통된 소명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럿 신임 대법관은 지난 9월 18일 사망한 고 긴스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10월 26일 52-48의 투표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해당 투표는 법원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차 중 하나였으며 초당적 지지 없이 150여 년 만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배우 조니 뎁이 영국 대중지 더 선의 발행인과 댄 우튼 주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서 패소했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조니 뎁이 전 부인 앰버허드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를 아내 폭행범이라고 부른 신문사 더 선지와 주필 우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신문사 더 선지의 주필 우트는 지난 2018년 4월 기사에서 조니 뎁이 결혼 생활 당시 부인 허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아내 폭행범이라고 묘사하자 조니 뎁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조니 뎁과 전부인 허드 두 사람은 재판 과정 내내 막장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허드는 뎁이 주먹으로 치고 따기를 때렸으며 발로 차고 박치기를 하고 목을 조르며 욕하고 협박하는 등 신체 그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솔트라이프 의류 브랜드 창업자가 18살 소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습니다. 창업자 마이클 트로이 후토는 숨진 18살 소녀 로라 그레이스 덩컨을 살해한 혐의로 잭슨빌 듀발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덩컨은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토가 덩컨의 죽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편 솔트라이프 회사 측은 지난 2013년 후토와 파트너로부터 약 4천만 달러의 사업을 사들였으며 후토는 그 이후 회사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의 Save Our Children 해시태그 배포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QAnon은 지난 2016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가 아동 성매매 조직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 피자 게이트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아동 성매매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QAnon은 이러한 주장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SNS를 통해 퍼뜨려왔습니다. 일부 아동 보호단체들은 이러한 음모론의 확산이 아동 착취와 관련된 실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 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 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신규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면서 다시금 봉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 이유가 불분명해도 코로나19 사망자라고 하면 한 명당 $2,000씩을 더 받는다며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해 의료진들의 비난을 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유세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00여 명, 확진자도 3만여 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스탠포드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열기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불면서 내일 대선을 앞두고 조기 투표 유권자가 9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USC가 전국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 트럼프 대통령은 4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NBC와 월세인트 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바이든이 지지율 52%로 42%의 트럼프 대통령을 약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10월 아파트 렌트비가 1년 전과 비교해 8% 하락했습니다.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0월 현재 LA 지역 아파트 렌트비 중간가는 원베드룸이 $1,533, 투베드룸 $2,011로 조사됐습니다.
LA시가 주차 위반 티켓을 48시간 이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주는 얼리페이 LA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오늘부터 시작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구가와 센츄리안 스트리 소재 의류 도매상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한인이 소유한 의류업체가 입주해 있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들 밀집지역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산불 두 곳 모두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완전 진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완전 진화가 예상됩니다. 그라나다 힐스 소재 랄플스 마켓에서 상의를 탈의한 용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경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도주한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한인 1세대에도 잘 알려져 있는 헐리우드 명배우 숀 커너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숀 커너리는 007 시리즈 초대 제임스 본드 역할 등 50여 년간 영화 활동을 해온 20세기 영화계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숀 커너리는 평생 스코틀랜드 독립을 염원해온 민족주의자로도 잘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지역 11월이 시작된 이번 한 주간 반짝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LA는 9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가 리버사이드 지역 등은 10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번 한 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합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격리 후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됩니다. 약 2주 전인 지난달 매사추세츠 피츠버그 한 교회에서 가진 행사로 인해 약 1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면서 2차 셧다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을 쏘고 호신용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반 트럼프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대선 관련 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 사우스포크 베이커리에서 장애인들에게 풀타임을 제공해 빵을 만들어 판매해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제2차 수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의는 전화 212-255-696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2021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기존 연방정부 운영 건보거래소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주정부 운영 건보거래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 차량국을 사칭해 반드시 리얼 아이디로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기 문자 메시지가 최근 나돌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 시러큐스 북부 일부 지역에는 1피트 이상의 눈이 예상되며 벌먼트와 뉴햄프셔에도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서부와 워싱턴 DC 지역은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 한 사설 동물원에서 $150를 지불하고 표범 만져보기 이벤트에 참가했던 50살 남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머리와 귀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설 동물원 측은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야생식물 두둘레아를 한국으로 대거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기소된 한인 45살 김병수 씨가 멕시코 티와나를 거쳐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남아프리카로 도주하다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약 1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 키트인 샘피뉴트는 현장에서 10분 이내 항원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한국산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대선의 개표 작업을 맡은 요원들이 한국산 마스크인 KF94를 쓰게 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KF94 마스크 500만 장이 미 전국 50여 개 주 개표소로 배송됐습니다. 시작된 전쟁, 면역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후코이단.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후코이단. 한국산 해조류 추출. 회원이 만든 후코이단.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 이제 내각에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지난 주말 각 매장마다 합판을 떴대는 풍경이 미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명품 매장뿐만이 아닙니다. 휴대폰 매장, 은행, 약국, 그로서리 스토어 등 심지어 의류점과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곳도 미리 가림장치를 동원해 만약의 사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각 매장들이 폭도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 이 가림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본 수많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미국이 맞냐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줄 몰랐다며 여긴 미국인데 매우 놀랍고도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US 키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PTV 한국방송 티브플레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주민들이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되는데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